과학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컨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기획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끝없이 싸워나가서 근절될 때까지 가자. 그러면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주면은 디지털 성범죄에 상당한 예방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결국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으려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